사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코로나 코비드19 이 사태에 대해서 가진 게 이제 컴퓨터밖에 없는데 나도 좀이 사태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당신이 그냥 노트북, 컴퓨터만 있어도 코로나19가 빨리 이 세계에서 없어지는데 도움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Folding at Home이에요.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남는 CPU로 이렇게 분산 컴퓨팅에 기여를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분산 컴퓨팅이 뭐죠? 처리할 어떤 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으면은 그거를 나눠서 그렇죠. 어쨌든 여러 개의 CPU 작업 단위에 나눠져서 계산된 병렬적으로 계산된 데이터들을 다시 취합해서 결과를 효과적으로 빨리 끝내는 그런 기술이죠. 사실 컴퓨터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 하나를 만드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엄청 비싸고요. 근데 싼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으면은 이 비싼 컴퓨터보다 훨씬 저렴하게 비슷한 계산 능력을 갖출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컴퓨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코로나를 이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데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 3월 말 기사였는데, 그 원래는 이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갑자기 70만 명, 한 주에 70만 명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또 알아보니까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만 명이 내 그렇죠. 컴퓨터도 이용해서 좀 과학 발전에 힘써 달라라고 3만 그렇죠. 명 정도가 나의 CPU를 기부를 네.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나옴으로써 이제 70만 명이 코로나를 퇴치하는데 힘써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그 3월 말에 지난 3주, 3월 말 기준으로 지난 3주에 70만 명이 늘었고 지금은 한약 3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300만 명이 이제 자기의 CPU를 기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급증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서버를 두 배로 늘리고 막 여기저기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들 CPU가 활용이 되냐 그거를 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이런 동영상이죠. 영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바이러스 단백질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는 한 영상인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코로나 분석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얘네는 공짜로 컴퓨터 300만 대를 쓰는 거네요. 엄청나죠. 이게 300만 근데 그 명이고. 300만 대를 이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로 이제 그러니까요. 모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 이 Folding at Home이라는 단체인데요. 그러네, 원기옥이네. 이 단체의 그 베이스는 그 워싱턴 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Folding at Home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그렇죠. 책임지고 있는 그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조금 찾아보니까 분산 컴퓨팅을 활용해서 그 다양한 병들에 대한 리서치를 연구하는 곳인데 이 폴딩이라는 단어가 그 생물 쪽에서 프로틴 폴딩의 그 폴딩 이더라고요. 이 프로틴 폴딩이 뭔가가 또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이게 어떻게 기여가 되나가 좀 이해가 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생물학 쪽이라 저도 잠깐 알아본 건데,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아미노산.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아마 주입식 교육 받으신 분이면은 다 이게 뭔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 이게 여러 개 뭉쳐서 결합을 하면은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이게 뭉치면은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사슬이 구조가 되면은 그때부터 얘들이 접히기 시작한답니다. 그거를 이제 프로틴 폴딩이라고 한다는데 이제 접히면서 단백질의 기능이 발현이 된다고 해요. 특정 이제 형태의 단백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틴 폴딩이라는 게 생화학 쪽에서는 정말 핵심이라고 불릴 만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폴딩 애톰이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에서 분산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이 폴딩 애톰이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게 백신이 개발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기여를 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뭔가 꿈틀거리는 거 봐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 징그럽네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이미지로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나 보는 것도 좋다, 좋지만은,
풋볼로 비유를 하자면은 풋볼에서 킥오프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거 전에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이것만 봐서는 실용적으로 크게 의미가 좀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 단백질의 움직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백질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 약물을 개발을 하려면은 단백질에서 약물이 달라붙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핵심인데 그 달라붙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어떻게 주머니 같은 형태를 만드는 때가 있대요. 이렇게 탁 잡는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해가지고 거기에 약물을 딱 달라붙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부한 그 CPU가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약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백신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애저 GPU를 기부를 하고 있고 이 폴딩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그 파워쉘 스크립트를 제공한다고 해요. 이 스크립트가 뭐 하는 거냐면은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실행해서 돌리는 것보다 얘네가 준 스크립트로 돌리면은 더 많은 CPU를 기부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 폴딩 애텀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죠. 이걸 보고 아 너무 좋은 프로젝트다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그걸 기부하는 걸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쉬운 프로그램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움직이는 것이 기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런 단백질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분석을 하려면은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컴퓨팅 파워를 이제 보통 이제 슈퍼컴퓨터들이 이제 저러한 움직임 분석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슈퍼컴퓨터들이 기상 분석할 때도 결국엔 다 움직임 분석이거든요.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대기가 어떻게 그런 움직임을 분석을 하는 건데 모든 원래 슈퍼컴퓨터가 하는 건 해야 될 일을 이제 개인이 이제 조금씩 기부를 해가지고 이런 단백질의 움직임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기부한 CPU 자원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거죠. 이거를 프로그램을 한번 그냥 예제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 폴딩 앱 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스타트 폴딩 들어가시면은 여기 설치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준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직접 만든. 그렇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폴딩 앱 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부스팅할 수 있는 파워쉘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인 일반 사람이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은 돈을 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이제 이 CPU 파워를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연구에 참여 일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저의 익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름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름을 넣으면은 내가 분석한 자료에 네임이 들어가요. 이미지 영상을 내가 분석을 해서 기부를 했다. 이런 게 기록이 남더라고요. 한번 그 폴딩 애텀이 만들어준 프로그램 실행해 볼까요?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다음에서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웹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 베이스도 있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네, 처음 실행을 하면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고 저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익명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화면인데 네, 여기 CPU가 지금 총 코어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작업하고 있을 때에도 돌릴 건지 그냥 내가 쉬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만 쓸 건지 설정도 할 수 있고 여기 어떤 연구에 도움이 될지 이제 선택할 수도 있네요. 치매, 네, 알츠하이머, 암, 헌팅턴, 뭐 파킨슨, 파킨슨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런 관련 프로젝트에만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코로나는 어딨나요? 코로나는 없어요? 근데 없던데 근데 그냥 애니로 하면은 요즘 그게 시국이라 그런지 자동으로 약간 그거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애니로 하는 게 도움이 네. 코로나를 위한다면은 이제 환경을 분석해서 프로젝트를 받아오기까지 그냥 몇 분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게 좀 더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이제 아이덴티티 아이디를 넣는 곳에서 이름을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넣어볼까요? 건이라고 건이를 세이브를 하면은 건이랑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저는 자동으로 저 80만 포인트 얻은 건가요? 아니요. 뺏긴 거죠. 바꿔볼까요? 알고리즘 건이랑 바꿔볼게요. 팀 넘버는 알고리즘 건이 빵 포인트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도 안 쓰는 여기 이제 포인트가 올라가요. 이 포인트가 제공이 되는데 내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CPU를 기부를 해야 되지 포인트가 쌓이고요. 그리고 이 팀이 또 있어요. 이름도 있는데 내 소속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룹으로 또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팀 랭킹이에요. 포인트가 쌓이면 이 팀들이 이제 그룹으로 그렇죠. 돼가지고 이제 CPU를 얼마나 기부했냐 그렇죠, 그로 그렇죠. 이제 랭킹을 재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 달이고 요게 이제 전체인데 네, 1등 팀이 이제 큐어 코인이라는 팀이 이제 1등을 달리고 있고 몇 개인가요? 100억 조? 조? 1조 크레딧을 달성했고요. 2등 팀이랑은 뭐 세네 배 차이 나는데요? 2등이 이제 그냥 익명으로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그걸. 익명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그룹은 2위 큐어코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그 규모에 대한 좀 정보가 있는데 액티브 CPU 50일 동안 액티브 CPU가 22,000개 정도가 이 팀에서 돌아가고 하네요. 있다는 거죠. 야 엄청나죠? 22,000개 CPU가 이제 질병들을 분석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컴퓨팅 파워를 기부를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 이제 팀의 이제 개인들이 또 있고요. 재밌는 게 1등 팀이 있죠. 큐어코인이라는 게 이름에서 보면 코인이에요. 야 이것도 재밌는 또 코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더라고요. 큐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블록체인이 막 채굴할 때도 CPU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자원들을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이런 리서치에 한번 기여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코인 같아요. 좀 저희도 약간 그룹을 만들면은 저희 그룹으로 참여해가지고 뭐 랭킹 안에 뭐 들어볼 수 있는 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보면은 100위까지 남아있는데 CPU 175개 이 정도면은 비일만한 것 같은데요? 100등 정도면? 저희 구독자분들 좀 모으면은 이거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100등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희가 기부한 이 CPU 파워가 뭐 코로나를 하루라도 빨리 그렇죠.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한번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제 돌아가고 있네요. 작업 관리자를 보시면은 자 CPU 잘 돌아가고 있죠. 저 파코어가 그겁니까? 그죠. Folding at home 아, core. 폴딩 애톰 코어. 네, 코어인데 지금 라이트로 돌리고 있거든요. 라이트로. CPU 12개 중에 5개 쓰면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많이 쓰네요. 그렇죠? 이게 풀로 돌리면 진짜 100% 다 먹더라고요. 야무지게 먹네요. 야무지게. 네. 이 정도로 돌리면은 하루에 한 4,500 크레딧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조를 찍죠?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렇죠. 티끌은 것 같아요. CPU도 기부할 수 있고 GPU도 기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참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여기 또 그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지금 내가 분석하는 단백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이미지 거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Current World Unit이라고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현재 내가 기여하고 있는 단백질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기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6418번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스. 어쨌든 그렇죠. 사스코브2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지금 저게 보니까 맨 마지막 문장에 High Priority CPU 그쵸. 프로젝트라고 해서 COVID-19를 지금 집중적으로 CPU 파워를 쓰고 있나 봐요. 저도 혹시 뭐 저도 팀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러면 팀이 아까 숫자 6자리로 구성되어 있던데 저도 6자리로 넣으면 됩니까? 요거는 이제 할당이 자동으로 되고요. 네임 뭘로 할까요? 건이 유튜브 코리아. 건이 유튜브 코리아? 한글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건이 언더스코어 유튜브 언더스코어 코리아 이렇게 세 개로 해가지고 파운더 건이 건이 유튜브 코리아 만들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561341이라는 팀 넘버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저희가 여기로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생성이 됐으면은 여기 아까 아이덴티티 있죠. 여기다가 이제 팀 넘버를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이브 하면은 건이 유튜브 코리아 오 여기 네. 크레딧이 일정 기간 쌓이면은 이제 팀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일단은 팀 261341 261341 건이 유튜브 코리아로 일단 팀을 만들었는데 좀 자기의 컴퓨터가 만약 이런 국제적인 뭐라 코로나 퇴치 코로나를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폴딩 앳 홈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저희가 보여드렸죠.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설치를 하신다면은 바로 이 웹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 설치하신 뒤에 나오는 웹에서 팀 261341로 하신 다음에 폴딩 헬프를 누르시면은 뭐 파워도 조절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은 이제 저희 팀 이름으로 코로나가 빨리 하루빨리 없어지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이제 평소에 나도 어떻게 인류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컴퓨터 CPU 그래픽카드를 조금 이제 할당해가지고 롤하는 중에
롤 하다가 이거 가서 돌려놓고 롤 하는데 렉 걸리면 끄셔도 되고요. 좀 끄죠. 롤이 먼저니까. 롤이 먼저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only when idle 요걸 선택하시면은 아 그렇죠. 내가 여기 이게 옵션이 컴퓨터, 있네요. 그렇죠. 안 쓰고 아. 있을 때만 동작을 해요. 내가 이제 어떤 거를 바쁘게 하고 그렇죠. 있으면은 중지해라. 하지만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도움이 되라. 네 하다가 그 마우스 움직이면 바로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은 only when idle로 항상 켜놓고 있으면은 그냥 신경 안 써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팀 261341로 이 건이 팀에 참여하셔가지고 기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니 구독자 여러분들 파워 한번 보여주십니까? 아 그런 마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안 됩니다. 그 기부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기부는 자신이 이제 가능한 선에서 어? 누가 네. 너 왜 기부 100만 원밖에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강요 안 해요. 그렇죠. 기부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북돋는 거죠. 자신의 그 그렇죠. 윌링에서 어? 자신의 그 윌파워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랭킹 100에 한국 뭔가 시그널이 있는 심볼이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아직 코리아라고 여러분 아일랜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건가? 어? 아일랜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인터넷 강국. 응? 강요 아닌가 이거? 아, 네. 기부는 강요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그게 기부입니다. 아셨어요? 레딧. 팀 메고에스도 보이고. 아크리눅스, 레딧. 호킨스, 호킨스 긱스도 있고. 레딧도 있고. 타이완 팀도 있어. 호주의 오버클락커들도 이제 오버클락한 컴퓨터로 이제 기부를 힘껏 하고 있네요. 게이머스 넥서스. 더치 파워도 있고. 오,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일단 팀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 번호 261341로 등록하신 다음에 CPU나 남는 CPU나 GPU를 일림이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